한국거래소가 지난 19일 2017년도 결산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의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12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조건부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건부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은 우성 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 투자, 넥스지, FT E&E, 간만우, GD, 트레이스, CNS 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곳입니다. 이들 기업이 조건부 상장 폐지 대상이 된 것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티게임즈의 경우 외부 감사인 확인서상 오는 28일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티게임즈 외 11개 기업은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재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됩니다.